이 구절은 참 짧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다언 다려 최해 심술하니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 이거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속이 이제 비어 속에 채워를 여지가 없는 거고 다려라는 것은 말을 안고 속에서 꽁꽁 앓고 있는 거죠. 다언 다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대는 거예요. 최해 심술하니 심술 즉 마음자리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이니 무사즉 당 정좌 존심하고 일이 없을 때는 마땅히 정좌 조용하게 앉아서 존심 마음을 보존해두고 즉 아마 이걸 독좌 관심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 불과 용어로는 그렇던데 혼자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라 이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즉, 내 가슴 속에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게 이제 마음 속에 조금만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쌓이고 쌓이게 하는 것은 생각이겠지요. 접인즉, 당 태건 간중하야. 이 사람을 접은 접한다, 마주친다, 대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을 마주 대했을 때는 마땅히 태건 간중. 말을 선택하되 간단하면서도 신중하며. 그죠? 말은 무겁게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니 이런 말 하는데 말은 가려서 하되 간단하면서도 무겁게 하여. 시연후 언이면 때가 된 다음에 말을 하게 된다면.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때그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절이지요. 시연후 언이면 때가 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즉 언부득 불간이니 말이 간단하지 않을 수 없을지니 즉 간단하게 될 것이니 언간제 근돈이라. 말을 간단히 하는 사람이 도에 가까울지니라.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언삭궁 이런 말이 있었죠. 말이 많으면 궁색할 때가 많게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여덟 번째 단입니다. 다언타려에 최해 심술하니 무사즉 당정좌 존심하고 접인즉 당태건 간중하야 시연후 언이면 즉 언부득 불가하니니 언간제 근돈이라.